단임은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암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도 다양한 암 환자들이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통증을 느끼게 될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냥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뭐 어떻게 또 주변 조직을 침투하는데 통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염증 종기 종양은 바로 염증의 하나의 증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염증의 대표적인 5대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자, 지금 통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염증의 5대 증상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종기 종양이라는 것은 염증이 발전되어서 종기 종양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과학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염증과 통증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염증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를 우리가 한번 제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염증은 세포의 손상이다. 자, 세포가 손상이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의 발생량이 줄어든다. 그럴 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 끝에서부터 닫게 된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지 못하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원한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자, 쏠린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염증과 통증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염증은 그러면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간 것이죠. 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더더욱 약해집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라는 의미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 버립니다. 바로 그걸 억력이라고 그러는데 억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증식, 돌출, 비대, 융기와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억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져 버리면 조직은 계속해서 증식이 되겠죠. 바로 그게 암입니다. 자, 그런데 암은 염증이라는 건데 염증과 통증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새끼 손가락을 꽉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통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억력이 강해질 때 그 억력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증식도 되겠지만 바로 통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증식과 통증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대장암이든 간암이든 뇌종양이든 간에 통증이 전반적으로 서서히 대부분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간암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도 정말 심할 경우에는 통증이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통증을 진정시킬까요? 암 환자분들은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 진통제를 맞는 순간 진통이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약은 무슨 마법을 부렸을까요? 자, 이게 가장 진통제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진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진통제는 셀의 열 에너지 대사를 확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억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다 보면 종기 종양의 크기도 줄어들고 진통 효과도 있게 됩니다. 자, 너무나 환자분들은 편안하겠죠.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없었으니 통증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안도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로 그러한 치료 방법은 피부 온도도 낮아지고 심부 온도까지 더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또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체열의 방출을 빨리 줄이라고. 그러면은 손발끝에서 무공은 더 다치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더더욱 방출이 되는데 또 종기종양으로 열이 확 쏠리다 보면 조직의 염증은 더 심해지고 종기종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통증을 참고 참고 참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참는 동안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가 치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는 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는데 심부 온도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 피부 온도는 무조건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무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을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염증과 종기 종양이 있는 부위로의 열 쏠림을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도 약해집니다. 자, 억력이 약해지는 순간 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게 되고 종기 종양은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증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증을 없애려면, 염증을 없애려면 바로 심부 온도를 높이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피부 온도를 낮춰서 억력을 약하게 하자. 그럴 때만이 종기 종양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종기 종양 암과 염증, 통증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반드시 진통 효과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세포의 억제하기보다는 심부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서 통증을 없애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